부천 서구 갑의 더불어민주당 김규흥입니다. 12년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는데 12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녹록치는 않았어요. 그러나 뚜벅뚜벅 12년 동안 서구 주민들과 함께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이 김규흥의 진심을 아실 날이 오실 것이다. 저에 대한 이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좀 이 애달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친구도 좀 괜찮은 친구인데 매번 저렇게 떨어져서 어떡하나. 공원에 제가 인사를 다니면 어르신들이 김우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일 좀 해야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모여져서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낙선을 했어도 쉬지 않고 인천시 부시장도 하고 또 국회에 사무총장도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차곡차곡 채워져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보다는 좀 더 단단해져서 돌아오지 않았는가. 국회에서 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풀어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번은 제가 공약을 내건 것들이 숫자도 좀 되지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국시책 사업을 푸는데 그래서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시와 구를 잘 이렇게 조율하면서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아서 공약 추진 이행단을 제가 이제 조만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뭐 안 되는 일이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포스트 코로나19에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이 경제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게 뭔가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되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막혀있는 통로도 뚫어내고 좀 가려운 데를 좀 긁어들이는 그런 진심을 다하는 정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남북통일, 이제 전 세계에 중국하고 대만이 통일은 안 됐지만 거기는 인적, 물적 모든 자원들이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통일된 거나 다름없이 움직이는데 유일하게 우리 한반도만 지금 분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 활성화하는 것도 경제협력, 남북의 경제협력이 잘 돼야 이 경제 구조상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협력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그래서 그게 토대가 돼서 남북 통일로 이어지는. 또 하나는 이 부모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가 아들, 딸들에게 세습되는 이런 사회는 좀 막아야 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가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야 그 사회는 건강한데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명예나 부나 권력을 그대로 세습해서 아들, 딸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자본주의의 가장 폐습인 그런 구조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저희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내건 캐치플레이즈대로 정말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일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당 속의 야당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서구가 이 청나라 가정일동의 루원시티 이런 신도심과 또 나머지 동의 원도심이 병행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 이거를 저는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은 원도심 나름대로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정말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고 좀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신도심은 신도심 나름대로의 좀 미래 지향점, 또 원래의 계획대로 제대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원도심과 신도심이 상호 교류하고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면 우리 서구는 인천에서도 가장 으뜸인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점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김기웅이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 문제 또 대한민국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